수수예. 이거. 수수. 아, 여러분, 저 지금 심각한 일이 하나 생겼어요. 심각한 일. 그게 시 몇이냐? 살찐 거지 뭐, 살찐 거. 아니야. 저 몰랐는데요. 제가 사랑니가 네 개가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턱이 이렇게 된 건가? 아, 빼면 없어지나? 나 그러면 한 번에 네 개 다 빼. 나. 아, 그래서 저 뇌물에 가야 되거든요? 개술 소리래. 진짜 막 우시고 난리 난데. 맨날 죽만 먹어야 되고. 아픈 것보단 나. 뭐 못 먹는 게 더 싫어. 풍닭볶음면도 못 먹어. 초코바 치킨도 못 먹어. 맥주도 뭐. 그래서 제가 오늘 다 초장발 했거라 이 말입니다. 센 놈 하나 갖고 왔어요. 센 놈. 제주도 특산물. 조금 귀여워요. 나처럼. 호출등.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아하라는 바로 자리듬입니다. 어, 귀여워. 크기가 요 정도예요. 너무 귀엽죠. 제주 하면은 갈치, 흑돼지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흑돼지 맛있겠다. 맞네. 맛있겠네. 요 자리듬도 제주도 특산물로 아주 시끄러운 것 같이 나네요. 요 자리듬을 가지고 요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손질을. 으야! 요놈. 아! 요 자리돔. 이 자리돔 키로당 3만 원 줬습니다. 1키로당 거의 20마리에서 25마리 정도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몸통 색깔이 황금색 또는 구리색을 갖고 있어요. 얘가 돔이라 그래가지고 이 위쪽 지느러미 있죠. 굉장히 뾰족합니다. 이거 이런 거 찔리면 뭐다? 통통 부어버려요. 그리고 입 보세요. 입 너무 귀엽죠. 요 아가미 굉장히 귀엽습니다. 해체해보도록 할게요. 이 친구들이 지금 숨을 쉬어야 되는데 물 밖에 나와가지고 숨을 못 쉬어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자, 여기 머가리 쪽 둘, 셋.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미안하다. 헐 너무 잘 익어. 쬐까는 생명이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신비스럽다. 차리든 머가리. 머가리 비교 앱승. 자리든 비늘 좀 벗겨줄게요. 매체로 먹어야 되거든. 이렇게 석석석석 아주 잘 벗겨집니다. 쬐깐해가지고요. 굉장히 다루기가 어려워요. 비늘 다 척져요. 씻어갖고 올게요. 한번 열어볼게요. 어떤 내장들이 들었을지. 오, 간이랑 비장이랑 쓸개가 심장보다 크다. 기름. 쬐깐해도 들을 건 다 들었습니다. 이거 원래 뼈채로 먹는 건데 저 순살 한번 발라볼게요. 쬐깐해가지고 이거 참. 오, 힘들다. 순살 바르기. 오. 어휴, 여기 내장막 싹 제거해주고. 자, 이렇게 한번 벗겨봅니다. 순살입니다, 순살. 이렇게. 이게 보통 한 점짜리 크기 아닙니까? 한 마리당 두 점. 순살 발라봤으니까 뼈채 손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전어랑 비슷하게 손질하면 되는데요. 비닐 싹 벗겼죠? 머가리 위쪽 서버텀, 요 아래 배지느러미까지 그냥 칵 잘라버려요. 이렇게 칵 내장이 알아서 나옵니다. 배도 열어가지고 내장 빼고. 어머 알이다 알이다 알. 이 안쪽에 검정색 내장막 있죠? 요거는 칼로 슥슥 긁으면 지워지거든요. 손으로 긁어도 지워져. 이렇게 요 피 고여있는 곳 칼 끝으로 해가지고 착 치면 싹 긁어집니다. 자, 군 다음에 배쪽 지느러미 쾅, 꼬리 지느러미 쾅, 등 지느러미 쾅, 요거 나오는 거예요. 이제 뼈채로 썰어가지고 먹는 겁니다. 사장님이 3마리 서비스 더 주셔가지고 21마리 남았습니다. 혼자 다 해가지고 올게요. 감사합니다. 저렇게 침 안 쳐먹고 줘. 됐어, 시기야. 알았어, 알았어. 얼른 보내줄게. 여러분, 저 다 해보려고 했는데요. 쬐깐 것들 손질하는 거는 정말 금방 지칩니다. 요 안쪽까지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내장막 지우고, 피덩이 지우고, 물기 제거 좀 할게요. 자, 여러분, 요거 아까 제가 순살 떴던 거 있잖아요. 요거는 한번 먹어볼게요. 근데 여기도 가시가, 가시가 있다는 거 들었는데? 먹어볼게요. 무서워. 맛있다 이거. 뱃살 쪽으로 나 있는 이 내장막 뼈 있죠? 이렇게 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길쭉한 걸 다 먹어버리는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반대로 썰어보겠습니다. 이 머가리 쪽부터 이렇게. 벌써 지친다! 어디서 자리돔 물에 비싸게 팔면은 그 비싼 돈 주세요. 뭐다 할 짓이야 이거. 자리돔 물에가 애 비싼지 알겠어. 요즘 그 수산시장에 그 기계도 있더만. 그냥 이거 생선 집어넣으면 그냥 탁 나오는 거. 그거 살까? 그럼 나 자리돔 물에 장사할 수 있어. 올래요? 아, 드디어 다 했어. 자, 이제 물에 양념장 만들어줘야 됩니다. 아, 그리고 자리돔 물에는 조금 특이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보통 고추장, 식초, 사이다 넣어가지고 물에 양념장을 만들거든요. 자리돔 물에는 고추장이랑 된장 하나, 고추장 하나, 다진 마늘, 다진 양파, 터하.
참기름 이렇게 섞어가지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양념장을 버무려주는 거예요. 양념장 레시피 여기. 버무스. 와, 이렇게만 먹어도 진짜 맛있겠네요. 이렇게 양념장을 미리 버무려 놓은 다음에 살짝 재워 놓더라고요. 그 물에 이제 주문이 들어와 바로 그냥 손을 싹 끼얹어가지고 야채 싹 끼얹어가지고 그대로 먹는 거예요. 예! 맛이 없을 수가 있어? 여기다가 이제 식초 물에는 자고로 살짝 씻어야 돼. 이제 주문이 들어왔어. 양파 토하!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무침으로 이렇게 먹기도 해요. 조금 모아야겠어요. 여기다가 물을 확 부어버리면 된다는데 간이 약합니다. 고추장이랑 된장 조금만 더 넣어줄게요. 이거지 이거지 이거지. 이제 찬물 싹 넣어가지고 먹으면 자, 이 정도 넣고 잘든 물에 완성. 자, 이렇게 제주 잘든 물에 완성이요. 됐습니다. 자, 여러분 쉽기 전에 제가 오늘 준비한 술은 바로 선택이가 지 혼자만 제주도 와가지고 세트로다가 4개 들은 걸 그렇게 사갖고 왔더라고요. 동동주나 막걸리 먹으려 했는데 이게 있네. 후도 땅콩술입니다. 막걸리 같죠? 색깔이 아주 그냥. 와, 이거 엄청 고소하게 생겼는데? 육도요, 육도. 오픈 향은 어떤지? 헉, 땅콩잼이야? 120ml입니다 짠. 물에 좀 시끄럽게요. 한 젓갈 집어가지고 이렇게 국물 살짝 해가지고 그렇구나. 일단은 먹을 때 좀 조심해야 돼요. 때가 세니까 차리던 물에 바로야. 아, 이 텐데 따가워요. 그냥 삼켜버리면 안 돼요. 꾹꾹 씹어야 돼, 꾹꾹. 근데 여기에 땅콩가루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넣으면 진짜 땅콩 조만간 사랑니 뺄 수빙수를 이어요. 아유, 야, 이거 궁합이 지대로다. 확 부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그냥 이거 기가 막히네. 땅콩 우유 같은 거에다가 좀 알코올 첨가한 그런 느낌? 굉장히 고소합니다. 이 물에는요 된장을 풀어서 그런지 굉장히 고소하고 약간 콩국수 같은 느낌? 이 깨를 많이 뿌려서 그런가 봐. 소면 끓여가지고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먹으면 진짜 대박 날 것 같아. 형배 저 면 좀 끓이자. 촤! 이렇게 제가 삶아갖고 왔습니다. 아! 더! 고춧가루! 아! 적당히 적당히. 한 젓갈 집어가지고 그럼 바로 위에. 우와! 리필! 자극적이지 않으면서 되게 건강한 맛이에요. 뼈채 회로 전어랑 자리돔 두 개 먹어봤잖아요? 전어보다 자리돔이 뼈는 세지만 살이 훨씬 고소해요. 와, 기름진 거 보소. 와, 얘 엄청 기름지네. 다 익었습니다. 익은 것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요거 지느러미는 떼야지. 가시. 아, 차리던 꿀 바로예. 아, 어머 너무 부드럽다. 전어구이보다 훨씬 맛있어요. 나 맥주 한 잔해. 아, 자, 이것은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오. 여러분 이거 가운데 뼈가 씹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따갑고 잘못 삼켰다 가면 큰일 나요. 살 잘 발라서 먹어야 돼요. 자, 이렇게 오늘 자리듬을 사가지고 배채 먹어, 배채 물에 먹어, 배채 물에 국수 먹어, 배채 햇바닥 찔리, 배채 구이까지 먹어봤다 이 말입니다. 조금 뼈가 세가지고 힘들긴 한데 전어 좋아하시는 분들은 자리돔 무조건 좋아하실 겁니다. 에냐? 어마어마하게 고소하거든. 저는 전어회 먹었을 때나 구이 먹었을 때 살짝 비렸거든요? 근데 전어 안 비려. 저
전혀 달달해. 살이 그냥 아주 쌤손이 달달해. 자리돔 제철인 5월에서 8월 이 여름쯤에는 뼈가 좀 연한 편이래요. 그리고 살이 굉장히 깊은 맛이 난다고 합니다. 제주도 어르신들 중에 허리가 굽으신 분이 별로 없답니다. 에냐, 어릴 때부터 자리돔을 먹고 자라가지고 뼈가 튼튼해 라는 술이 있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도 여름 제철인 자리돔 한번 쳐줘보시라고요. 오랜만에 쳐진다. 땡땡땡.